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. 아이고, 어차피 한 번은 봐야 했지만은 자아들이 저렇게 충격받을 줄은 정말 몰랐구먼. 어르신, 인사는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차분히 만나는 게 좋겠어요. 서 팀장 생각도 그랴? 할머니, 왜 사랑아? 솔직히 전 리안이가 많이 부러웠거든요. 리안이한텐 할머니가 계셔서요. 그랬었어? 그거 봐요. 나 여사랑 우리가 어디 보통 인연이냐고. 정말 죄송해요. 저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제가 큰 실례를 했네요. 엄마.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 마, 사랑아. 원주야, 너 정말 괜찮은 거야? 그럼.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빡시게 해서 좀 빈혈이 있거든. 네, 맞습니다. 이 사람이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요. 이제 괜찮습니다. 네. 그래야? 그럼 저녁은 어떻게? 얼른 마저 준비해야죠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후딱 준비할게요. 네, 그래. 저 그럼 내가 도와줄까? 아니야.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내가 대접해야지. 넌 그냥 앉아있어. 편하게. 그래. 그리고 어머님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좀 도와줄게요, 아버지. 예, 그래야. 여보.